안녕하세요. MBC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사운드 분석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MBC 아카데미 회원분께서 싼홀로의 홀드페스트에 들어간 사운드를 궁금해하신다고 질문을 남겨주셔서요.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곡 같은 경우는 퓨처베이스 장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를 한번 들어보면서 어떤 특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짠 하고 사운드가 나오고 있죠. 자, 요런 식의 신스 컴프 패턴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주목할 사항 중에 하나가 또 저희 강좌에도 많이 소개가 되었던 808 베이스가 이 안에 또 나오고 있네요. 자, 정리를 해보면 드럼 파트를 제외하고 808 베이스 사운드, 그리고 피치 밴드를 활용한 신스 컴핑 패턴, 그리고 짧은 디케이를 활용한 플럭 사운드,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략하게 사운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이세 가지의 사운드는 저희 MBC 아카데미 강좌에 여러 차례 등장을 하죠. 왜 많이 등장을 했냐면 여러 노래를 여러분께서 분석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세 가지의 사운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하게 우리가 배워봐야 될 점이기도 하고요.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스 컴핑 패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MBC 아카데미에 있는 808 베이스 사운드라든지 여러 가지 플럭 사운드들, 자,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참조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세럼을 이용을 해서 한번 간략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세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파워풀한 오실레이터를 자랑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웨이브 테이블 기반이기 때문에 이 곡에 사용된 신스 패턴 같은 경우는 이 세럼이 아니고도 여러 가지 뭐 사일런스 원이라든지 아니면 매시브라든지 이런 것들로도 충분히 다 만드실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좌에 많이 소개가 되었던 소우투스파형을 여러 개로 겹쳐서 자, 그리고 디튠 FX를 이용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실게요. 자, 빼고 또 들어볼게요. 요런 사운드. 자, 요런 사운드죠? 키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코드 같은 경우는 탑 라인 같은 경우는 F샵 마이너를 기반으로 해서 베이스가 변화하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베이스가 F샵에서 E, D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C샵까지 떨어지는 패턴이 되겠어요. 좋습니다. 사운드를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기본적인 소우투스파형을 준비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유니슨을 활용을 해서 소리를 겹쳐주고, 자, 그 다음에 그 간격은 디튠 노브를 이용해서 여러분께서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 두 가지를 준비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툼한 사운드가 완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파인튠을 이용해서 미세하게 더 디튠의 FX를 주게 되는 겁니다. 오실레이터 A와 B 사이에. 그리고 원곡을 잘 들어보시게 되면은 소리가 어택이 바로 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밀려서 들어가게 되겠어요. 그래서 엔벨로프 1에서 어택을 약간 밀어주는 겁니다. 자, 굉장히 간단하죠?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FX가 되겠습니다. 자, 세럼의 FX 같은 경우도 굉장히 훌륭한 이펙터들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소리를 다 빼고 들어보면 이런 식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코러스를 대입을 해주면 소리가 약간 와이드해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컴프레서를 이용해서 소리를 단단하고 공격적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스토션을 활용해서 약간의 더 드라이브를 주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들어 보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이런 방식의 사운드를 슈퍼소프 사운드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소우투스파형을 여러 개를 겹쳐서 만들어내는 사운드. 저희 MBC 아카데미의 각종 신스를 이용해서 많이 강좌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더 다채롭게 소리를 모듈레이션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강좌를 통해서 다른 형태도 한번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